아, 옥수수를 이제 거의 다 따고, 입도 누렇게 시들고. 하나도 없어, 이제. 이런 건 뽑았어, 엄마 입이 딱 하나. 너무 작은 거고. 혹시 뽑아도 돼, 딱 하나는? 아니, 뽑으면 안 되는데, 이미 뽑힌 건 어쩔 수 없지. 다 이렇게 뜯었어요. 나 뭐라 뽑았는데? 꽃도 말랐고, 이렇게 꺾이고,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꽃대 부러지네. 얘도 이렇게 옥수수가 똑같이 크네. 신기하다. 꽃이 꼭 있어야 열릴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진 않나 봐. 한번 따보자. 그래도 이게 제일 크다. 자자자자자. 하여튼 무농약 옥수수라 벌레들이 많아. 그래도 알갱이에 문제가 없으니까. 여기도 열매가 있고. 확실히 좀 비리비리한 애들은 옆에서 순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. 번식을 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아. 까봅시다. 꽃이 없는 애한테도 열매가 맺히는지, 옥수수가 어떤지 봅시다. 까봅시다. 오, 괜찮네. 애들 한번 먹을 간식 정도는 되겠다. 삶아줘야겠네. 고마워, 안녕. 꽃 없이도 잘 자라줘서 고마워.